전국 최고의 매물을 약속드리고 전국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중고차 검색은 썸타다 홈페이지에서. 자, 여러분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신대표입니다. 세계적인 명차, 전 세계 인정받은 하이브리드 ES. 며칠 전에 올려드렸는데 반응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신형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로 또 준비를 했고요. 2,000만 원 초반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 2차 사세요. 네,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S 모델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전 세계가 극찬한 하이브리드 ES 하이브리드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라인업은 6세대 페이스 리프트 거친 모델, 사실 이 그릴하고 헤드라이트 개선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델 사실 거의 형성된 금액대가 2,000만 원 중반, 3,000만 원 중반대까지 많이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유독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0만 원 초반대 ES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5년 12월 28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16년식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43,000km,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 누이 없이 현재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렉서스 ES고요. 300H 슈프림 등급, 등급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금액 2,250만 원에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 거의 2,000만 원 초반대 유일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ES,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한번 ES를 타면요 다른 브랜드를 넘어가기 힘들다는 그 유명한 차량입니다. 렉서스 ES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급 대형 세단에 갖춰야 할 이 디자인 굉장히 중요한데요. 렉서스는 이 6세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그릴하고 헤드라이트 부분이 개선됐죠. 근데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게다가 승차감이 사실은 렉서스는 거의 대부분 기본 후진구동 베이스의 차량들을 설계해서 판매를 하는데 ES 하이브리드는 전륜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대중들이 후진구동이 정말 편안한데 전륜구동도 이 후진구동처럼 잘 편안하면 구현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초히트를 쳤죠. 예, 전륜구동에서 이 렉서스 모델에서 ES는요 정말 대박을 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승차감이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후륜구동처럼 승차감이 정말 잘 나와준다. 예. 근데 연비까지 좋아. 연비도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예. 중고차로 사실 가격 방어가 정말 심하게 잘 되는 녀석인데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고요. 한번 구입을 하시면 다른 차 많이 못 하실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쪽 헤드라이트에서 기본 LED 전방 시스 안개 등 아래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인기 좋은 화이트 컬러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앞쪽 타이어 잔량은 약 50% 이상 남아 있고요. 네, 휠도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올라가져 있죠. 사이드 미러 쪽에는 램프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ES는요 기본적으로 옵션도 빵빵해요. 이제 커튼서부터 양통풍 올라가져 있고요. 메모리 기능도 다 올라가져 있고 실내 고급스러운 시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사실 너무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죠. ES. 자, 뒤쪽으로 보여주셔도요. 뒤쪽에도 암레스트 쪽에는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간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2열에도 공간 아주 시원하게 잘 빠져 있고 가죽 시트 상태도 아주 고급 재질의 고급 질감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뒤쪽 타이어는 잔여량 한 3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자, ES 6세대 페이스 리프트 거친 모델로 오늘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지만 연비 그리고 취등록세 지원 중고차를 구입을 하셔도 40만 원 지원 혜택 있다라는 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 나는 지금 연비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하이브리드 볼 거야 해서 그냥 ES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그냥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은요, 트렁크 공간 상태는 아주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트렁크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자, 유일한 2,000만 원 초반대 ES로 준비했고요. 2,250만 원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전액 할부금 착송거래다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매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뭐 실내 상태 말할 것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자, 비흡연 차량이라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버튼 그리고 메모리 기능 1, 2, 3단 올라가져 있고요.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사이드 이렇게 버튼 아래쪽에 있고요. 전방 센서 버튼, 아래쪽에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커버 올려놨는데요. 아래쪽에 우드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볼륨 버튼,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우측 아래쪽에는 크루즈 기능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향도 전동식으로 조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차량에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썬루프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도 정말 깔끔해요. 예, 아주 누굴 안 태운 것처럼 정말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은요, 내비게이션 아틀란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올라가져 있고요. CD 플레이어 아래쪽에 있습니다. 버튼 시동, 당연히 버튼 시계일 거고요. 양쪽으로 오토 에어컨 버튼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시트는 기본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튼 보여주시면 뒷좌석에 커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 등급에는 내비게이션도 마우스 패드처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EV 모드하고 VDC 기능, 주행 타입은 에코, 스포츠, 노멀 모드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 너무 깔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렉서스 ES 함께 했고요. 뭐,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죠. 여러분들, ES 뭐 6세대, 뭐 신형, 구형 모델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밖에도 참 편안하게 전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렉서스 ES 준신형 모델 함께 했습니다. 2,250만 원 준비했고요. 전액값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많은 매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르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